CJ대한통운이 국내 최대 스타벅스 물류센터를 오픈하고 남부권 배송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CJ대한통운은 경기도 이천에 이어 부산 국제산 업물류도시에 스타벅스 남부권 물류센터를 가동했습니다. 축구장 6개와 맞먹는 12,000평, 커피 전용 물류센터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하루에 출고되는 물량만 13만 개에 이릅니다. 원두는 커피 맛의 핵심으로 신선식품인 만큼 깐깐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CJ대한통운은 상품이 들어온 순간부터 보관, 포장, 배송까지 모든 과정에서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남부권센터 자체를 거대한 냉장고로 지었습니다. 이후 콜드체인 차량으로 신속하게 매장까지 배송합니다. 평택항 내항에서 신국제역F도 건설이 한창인 가운데 컨테이너 장치장과 크레인으로 하역하는 방식인 LOA로 카페리선이 정박하는 돌제부두, 부족 문제를 놓고 정부와 카페리선사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선사들은 현재의 설계대로 터미널이 지어질 경우 부두 내 야적장이 부족해 심한 물류 혼란을 겪을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두 시설 문제는 부두 운영사 선정 취소 사태로까지 번지면서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카페리선 업계에 이 같은 요구를 두고 정부는 컨테이너 장치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컨테이너 장치장 7만 5천 제곱미터 규모를 추가 공급하는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처음으로 세계 물류 경쟁력 순위 톱 20에 진입하며 글로벌 물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무역 물류 경쟁력을 나타내는 물류 성과 지수 평가에서 5점 만점을 기준으로 3.8을 기록하며 팬데믹 이전 시기인 2018년보다 0.19 올랐습니다. 순위는 25위에서 17위로 무려 8계단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통계가 본격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20위권을 유지하다가 올해 10위권으로 도약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했고 핀란드는 2위, 덴마크와 독일 등은 공동 3위에 선정됐습니다. 펜오션은 대화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컨테이너 웹사이트인 이지컨 시스템을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펜오션은 컨테이너 사업부 직원과 내부 IT팀을 주축으로 한 전담팀을 구성해 해운물류 전문 플랫폼 업체인 밸류링크유와 손잡고 6개월 동안의 준비를 거쳐 이지컨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개인정보와 알림, 즐겨찾기, 연락처 등 자주 찾는 메뉴를 한 대 묶은 사이드바를 도입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 또 운항 스케줄과 예약 정보, 선적 요청서 입력, 부대 운임 등을 한 개의 웹브라우저 창에 열어 동시에 작업할 수 있도록 탭페이지 방식을 도입한 것도 특징입니다.